쿵아, 안녕하세요. 공포트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라에 나왔고요. 갈치조림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Go, go, go. 아버지! 안녕하세요. 식당도 들어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갈치조림입니다. 숙성갈치 무조림이고요. 1인분의 가격은 14,000원. 그래서 3인분 주문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메뉴는 없고 오로지 조림입니다.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그리고 좋은 게 보통 생선조림은 1인분 혼밥하기 좀 어려운 메뉴잖아요. 근데 여기는 혼밥이 가능합니다. 포장도 1인분 가능하고요. 식사도 혼밥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 익혀서 나오나 보다. 네, 조림 다 익혀서 나와요. 빠르다 빠르다. 주문한 갈치조림 나왔고요. 다 끓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고요. 한번 팍 끓이면 밑에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을 줄이시라고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기본 반찬은 배추김치랑 콩나물, 그리고 콩나물국, 그리고 공깃밥 포함이고요. 호박 반찬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 맛은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보통 나오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갈치는 와, 이거 엄청 크네요. 갈치는 4지 정도 됩니다. 와, 커요. 이거예요? 네. 조심히 드셔요. 괜찮아요? 뼈 잘 발라서 드셔. 와, 갈치밥을. 떡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빠 떡 드릴까? 떡 맛있는데? 하나 먹어봐. 하나만. 떡 맛있어. 떡 맛있네요. 와. 양념이 은은하게 달면서 맛있어요. 살짝 매콤하긴 한데 맛있네요. 떡사리 추가 이런 건 없네요. 떡사리 추가 있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갈치 진짜 큰데요? 전 무 좋아하니까 아시죠? 무 조림 먹을 때 무죠. 무 와, 무 잘 익었다. 그죠? 맛있어요. 와, 무 진짜 맛있다. 그 생선 요리는 솔직히 생선보다 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 진짜 맛있다. 와, 살. 아버지 이거 살 드셔. 살. 아, 이거 드셔. 양념 싹 묻혀서
갈치 삶아. 드셔. 드셔, 드셔. 맛있죠? 비벼서 먹어야 돼요. 와, 생선 진짜 맛있다. 비린맛이 별로, 비린맛도 없어요. 아빠, 무 뜨거운데, 무 드셔봐봐. 무 진짜 맛있어. 아빠, 이 꼬리 줄까? 됐어? 다 드셨어? 밥은? 밥 한 공기 시켜서 누나 먹을까? 밥 다 드셨어? 와, 떡은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반찬이 손이 안 가요. 갈치조림이 완전 밥도둑이어서. 아빠는 진짜 밥 하나만 드세요. 갈치 딱 한 토막에다 주사하셨네요. 갈치가 커서 한 토막만 먹어도 충분히 밥 한 공기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밥 추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양념이 진짜 맛돌이에요. 완전 맛돌이. 뭐 같은 양념이면 고등어도 맛있겠네요. 살짝 매콤하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아, 살짝 매콤할 때 이 콩나물국 먹으니까 딱 좋네요. 무에다가 밥 한 공기 먹은 것 같아요. 와. 아빠는 근데 들어오자마자 5분 만에 끝났어? 식사를? 식사가 밥 뚜껑 열자마자 갈치 한 토막에다 밥 슥슥 하더니 식사 끝이야? 진짜 커. 커야지 먹을 게 있죠. 아, 갈치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여기 볶음밥은 따로 없는데 공깃밥 추가해서 밥 볶아 드신다고 말씀드리면 김가루랑 참기름 한번 제공해 주십니다. 어, 좋네요. 양념을 좀 더 퍼내고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공깃밥, 김가루 다 놨어. 참기름도 주셨네요. 잠깐만 두르고.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김가루에 참기름인데 뭐. 사장님, 갈치조림 두 개만 포장해 주실래요? 아, 여기는 혼밥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저 청나라에서 좀 멀긴 한데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뺨은 양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와, 양념 맛있어. 이건 진짜 맛돌이.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양념 꼭. 와.
아, 근데 좀 단점이 있네요. 밥을 한 공기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두 공기 이상은 꼭 먹을 것 같은 살찌는 맛. 장점이 너무 많아. 일단 맛있고 혼밥되고 바로 먹을 수 있고 주차도 되고. 끝이 잘 되네. 와, 삼고. 아, 갈치조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